손님들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든 것 같다. 궁전 같은 곳에서 먹는 고기 맛은 어떨까? 때 정말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이랬던 거 생각나는 것 같고 고기도 우선은 되게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공장에서 먹는 느낌이 가장 많긴 한데 약간은 캠핑 같기도 하고 좀 재밌어요. 어둡하고 이때 제작진 눈에 도착된 광고. 혹시 음식 나가는 것조차 귀찮은 주인장이 귀를 부린 걸까? 음식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공장 컨셉이라서 공장에서 음식이 생산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예, 음식이 모든 음식이 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경계를 깬 인테리어로 손님 눈길을 끌었으니 맛으로 입맛까지 사로잡아야 할 텐데 인테리어만 신경 쓰다 맛은 놓친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러니까 맛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푸짐은 하네요, 일단. 겉보기엔 평범한 고기인데 과연 큰 맛은 어떨까? 고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께도 이만하고 그래서 씹을 때마다 육즙이 입에서 막 살을 녹는단 말이에요. 그게 역시 고기 먹는 사람들로서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나무로 직접 구운 듯한 그런 향이 나요. 그 향이 어떤 향인데요? 아마 솔잎 향? 향이 이거 숯불 향이 나니까 확실히 바베큐 고기라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향이 난다고? 비밀을 찾기 위해 그걸 관찰해봤다. 저기요, 저기요, 장군님. 여기 네. 하고 계신 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장작 초벌하기 전에 이제 1차로 저희가 이렇게 초벌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센 불에 익혀 육즙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청나무 장작을 이용해 본격적인 초벌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고기에서 풍기는 향의 비밀이라는데 하지만 좀 찜찜하다. 분명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그 일반 로스터에 구웠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청나무 훈연향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로스터에다가 튀겨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훈연향이 사라지는데 저희 구이게 먹었을 때는 이제 훈연향은 그대로 살리고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이걸로? 테스트 환영합니다. 네. 왜요? 블라인드 테스트 요청합니다. 오! 이런 주인장 뭐네요? 처음이다. 본격적인 시험 준비에 들어간 제작진. 일반 불판과 주인장의 구이기에 각각 고기를 익힌다.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안대를 착용한 4인의 실험 참가자들. 그들 앞에 알맞게 익은 고기가 나란히 놓여졌다. 다 맛있겠는데. 차례대로 시식에 들어간다. 주인장이 보은 장담한 대로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 실험 참가자들의 선택은 3대 1. 주인장 구이기의 압도적인 성이다. 이게 향기가 좀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뭐 특이한 향도 올라오고 그 육즙이 좀 나온다 해야 되나? 아 이게 구이기예요? 네. 이게 맛있네. 네. 이건 그냥 아무 그 우리 삼겹살집 가면 먹는 그 맛. 아무 그냥 보통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냥 고기 맛. 그냥 고기 맛이면 이건 조금 약간 특이하게 더 맛있는. 차이점이 있네요, 확실히. 고기 맛을 좌우한다는 특별한 구이. 테이블마다 하나씩 있다. 이 기계에 뭔가 비밀이 있다. 오, 특이해요. 일반적인 로스터하고 다른 저희 집만이 가지고 있는 네 불판이라고. 주인장만 갖고 있는 구이기?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주인장의 가게에서만 볼 수 있는 기계. 이것이 이 집의 비법이었다. 손님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넥타이 부대. 두 팔 걷어 올리고 고기 맛에 빠졌다. 맛이 어떤데요, 선생님? 아, 이깁니다. 밑에서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아예 밑에 없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오신 거예요? 여기 부산 4명, 부산 4명. 대전 3명. 대전 3명. 부산하고 대전에서. 특히 직장인들은 여기
와이셔츠 입고 오는데 냄새가 많이 안 배가 갖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기가 안...